하면서 그냥 했다. 혹시 이게 돈을 벌어줄지 모르니까 지독하게 배고팠던 그 시절을 지나와서 우리 뭐가 되고 싶었을까.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신월동강 감방 월세 20만원도 못 내서 쫓겨날까봐 매일 전단지만 돌리던 날. 도레미도 모르면서 음악 한번 해본다고 전부 던져버리고 배고픈 건 잊어보겠다고 하루 한 끼로 라면도 없어서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잖아. 누가 알겠냐고 바퀴벌레 득실대던 방이 전등수기 지옆에서 내 꿈 30억. 아직 근처도 못 갔지만 나 입에 불칠은 하고 있고 여전히 뜨거운 건 안 식어. 보고 있냐 그지 같던 그 시절에 내게 밥 사주던 새끼들아. 동순의 엄마 식당 공짜로 얻어먹었던 밥도 두 배로 다 사줄 거야. 전화하면 나와.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어려워. 미래는 두렵거나 아주 가끔은 설레요. 누군가 그립고 누군 미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아주 가끔은 그리워. Yeah, that's how I be. 2002년 기포 어느 아파트 작은 방 처음으로 녹음해봤지. 마치 아이 걸음만 20년이 넘게 지나 또다시 10년 만에 현실에서 도망친 40대 빡빡이 아재 두 명. 옛날 생각에 잠겨 잠깐 울어. 낮에 시급 2000원 전단지 알바. 스타렉스 타고 전국으로 밟아. 컨테이너 동아리 방에서부터 신촌기 공대 슬러거까지 yeah. 강화도에서부터 전라남도 땅끝 마을 공여중까지 yeah. 하얀색 마티즈 수동 타고 전국을 누비며 공연했지. 내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겠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겠지만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어려워. 미래는 두렵거나 아주 가끔은 설레요. 누군가 그립고 누군 미웠지만 어쩔 때 그것도 아주 가끔은 그리워. 모르니까 지독하게 배고팠던 그 시절을 지나와서 우리 뭐가 되고 싶었을까. 그 많은 시련에 난 미련해. 비겁하게 도망친 날 기억해. 아픔 지웠네 가슴 미웠네. 지겹게도 지쳤지만 속은 시원해. 과거는 그립고